한국에서 55세 이후에 은퇴를 하고 살려면 369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데이터가 새로 나와서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가짜 뉴스에 더 휘말릴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지만 꼭 지갑을 닫은 그러한 할인, 도대체 이 할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멕시코산 캔탈로프를 먹고 식중독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남성은 몇 살이, 그리고 여성은 몇 살에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이 건넨 쇼핑백, 그러나 1년 동안 모았던 용돈으로서 감동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당기세요, 미세요. 여러분들 문에 쉽게 볼 수 있는 문구인데요. 그 문에 앞에서 70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죄 선고로 뒤집힌 판결이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욕 키다리쌤과 함께 하실 글로벌 핫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입니다. 11월 26일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또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늘 주변에 웃음이 끊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왕성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최근에 와서 공식적인 은퇴 나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때로는 50대 초반, 때로는 5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하죠. 그런데 은퇴 후에 살려면 최소한 우리가 369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데이터가 새로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평균 55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노후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가구의 생활비로는 가구의 생활비입니다. 월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구 수입과 지출, 저축 등을 고려해서 준비할 수 있는 액수는 적정 생활비의 절반 수준인 212만 원에 불과했다라고 하네요. 또한 이 중에 대부분은 연금으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노후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 그 돈으로서는 월 251만 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목에서는 이 돈보다 많으냐? 그 외에 여행, 여가활동, 손주와 자녀들에게 용돈 등을 줄 수 있는 적정 생활비로는 월 369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환율로 따진다 그러면 월 3,000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5년 전인 2018년에는 응답자들이 최소 생활비를 184만 원, 적정 생활비를 251만 원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각각 79만 원과 118만 원이 증가를 한 거죠. 특히 은퇴 전의 가구는 매월 생활비에 있어서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로 각각 256만 원과 374만 원을 예상해서 은퇴 후에 가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 가구는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로 각각 203만 원, 308만 원을 답했고요. 보고서는 은퇴 전의 가구가 응답한 생활비가 더 큰 이유는 노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마도 반영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구가 소득과 지출, 저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노후 생활비로 준비할 수 있는 규모는 최소 생활비인 251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212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정 생활비 369만 원에 비하면 57.6%밖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데이터는 depend person이죠.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 하우스마다 다 다릅니다만 전체의 평균치가 이렇다는 내용,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거죠. 3,000달러. 미국이나 여러분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이민 생활에서는 월 평균 3,000달러를 혹시 예상하시나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미국은 더 이상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목을 본다 그러면 우리도 예상은 하지만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서 시카고 대학교 여론연구센터와 함께 지난달 19일서부터 24일 미국 내의 유권자 116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36%만이 이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답을 했다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 53%, 2016년에 48% 등과 비교를 하면 비중이 아주 크게 줄어든 것이죠.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6%입니다. 특히 지난해 약 68%가 그렇다고 답했던 것과는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젊은 성인과 여성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답변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남성 응답자 가운데 46%, 여성 응답자 중에는 28%만이 열심히 일하기 위한 이상향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답을 했으며 65세 이상의 유권자는 48%, 50세 미만의 유권자는 약 28%만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조사에 참여한 유권자들 중에서 절반은 미국에서의 이 생활이 5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좋아졌다는 답변은 30%에 그쳤고요. 10명 중에 3명은 좋아졌다. 그런데 70%는 50년 전보다 미국이 사이가 아주 안 좋아졌다. 아울러서 경제 및 정치 시스템이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불리하다고 믿는지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동의를 했고 39%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 실업률이죠. 완전 고용 수준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에도 인플레이션이 2년 연속 근로자 임금 상승률을 웃도는 데다가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달에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인 8%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단행했을 때에도 많은 노조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구하라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었죠.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배경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얕아졌다라면서 정치 스펙트럼에 관계없이 미국인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느끼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 징후가 있지만 더 높은 생활 수준을 향한 사다리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에는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요? 예, 저도 여기 데이터에 어그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민을 처음 오기 시작한 30여 년 전에 비해서 더 나아졌느냐, 크게 나아졌다라고 느끼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가짜 뉴스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 가짜 뉴스의 단어, 그리고 어떤 것이 가짜 뉴스냐, 가짜 루머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재밌는 하나의 데이터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짜 뉴스에 휘말린다. 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죠. 그런데 인지능력이 떨어질수록 가짜뉴스에 쉽게 휘둘린다는 겁니다. 영국의 베스대 경영대 행동경제학자, 미시경제학자로 구성된 연구팀은 인지능력이 높은 사람은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잔류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배우자의 인지 능력도 브렉시트 투표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 공공과학 도서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플러스 원 11월 23일자에 실렸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높은 인지 능력과 잔류 투표 사이에 통계적으로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연구팀은 밝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배우자의 인지 능력이 높은 경우 잔류에 투표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부나
동거인 중 한 명이 잔류 의견을 갖고 다른 이는 탈퇴 의견을 갖는 경우 배우자가 인지능력이 높고 잔류 의견을 가진 경우 상대방도 잔류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투표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가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를 했고요. 최근에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의 양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크리스 더슨 교수라는 사람은 이번 연구는 인지능력이 낮을수록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더 취약하다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뉴스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지능력과 분석적 사고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거짓 정보에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데이터 말고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일수록 살면서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내다 보니까 귀가 얇은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귀가 얇은 사람이면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답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미국의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 많이 하셨습니까? 꼭 닫은 지갑, 할인은 무슨 할인이야? 라는 제목입니다. 24일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 실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최근에 2년 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인 오전 6시부터 커네티컷주 뉴밀퍼드 월마트 주차장에 예를 든다면 절반밖에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년 이 오픈런, 뭔지 아시죠?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열자마자 뛰어가는 거. 오픈런으로 붐볐던 지난날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고요.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의 새벽에 이곳을 찾았다는 이 쇼핑객의 한 사람은 올해는 훨씬 조용하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대규모 할인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요즘에 쇼핑몰이나 또 쇼핑센터, 백화점에 가면 미국보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시즌에 할인 광고가 많습니다.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는 하루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연장을 좀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예전에 오프라인, 즉 바깥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죠. 몇십 년 전에는. 저도 뭐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 2시, 1시에 나가서 노트북 하나 사겠다고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온라인 쇼핑이 대세긴 하죠. 그런데 현재 한국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 시즌이 뭐 거의 1, 2주부터 보통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쇼핑거리에서는 과거의 백화점에서 70%까지 할인을 제공하던 시절에 기억이 난다라면서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은 기업이 하는 것은 팔리지 않은 재고를 정리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많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저지주의 웨인이 있습니다. 한국분들 많이 아시죠? 그 몰을 방문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브랜드가 25%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할인 가격이라고 지적을 하고도 있습니다. 웨시는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소비 위축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물가 상승률이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많은 상품 가격이 2년 전보다 비싸졌다는 것, 팬데믹 기간에 대한 역기저 효과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말에는 팬데믹 기간 공급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서 쌓였던 재고 상품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큰 폭의 할인을 제공했는데 이에 따라서 올해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할인은 더 높아진 일부 소비자들의 기대치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 많이 하셨나요?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딱 하나 샀습니다. 저희 아이들 신발 샀습니다. 얼마에 샀느냐고요? 3분의 1 가격으로 사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거는 쇼핑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과 동일한 생각을 저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켄탈러프, 허니듀, 좋아하시죠? 한국에서는 이제 멜론이라는 대명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멕시코산 켄탈러프를 먹고 식중독으로 두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최근에 시중에 유통된 켄탈러프 멜론 일부에서 식품 매개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멜론을 먹고 사망한 사례가 미네소타주에서 2명이 보고가 됐고 발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32개 주에서 총 99명, 이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45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CDC는 해당 과일 유통업체가 전국적인 리콜을 시행 중이라며 브랜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멜론에는 말리치타 또는 루디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말리치타 또는 루디, 여기엔 작은 글씨로 멕시코산 Product of Mexico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잘 태그 확인하셔야 돼요. 판매된 지역은 오클라호마,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미시간,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등이었다고 합니다. CDC는 실제 발병 환자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 알려진 주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발병 여부를 판단하는 데 3주에서 4주가 걸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멜론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버리거나 반품을 하고 이 과일에 닿아 쓸 수 있는 물건이나 접촉면을 뜨거운 비누물이나 식기 세척기를 이용해서 씻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발열과 설사, 위경련 등 살모넬라 감염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를 했고요. 살모넬라 균의 감염 증상은 보통 균이 체내에 들어간 뒤 6시간부터 6일 사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환자들 대부분 4일에서 7일 후에 치료 없이 회복이 되지만 5세 미만의 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인,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아주 심각한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당국은 설명을 했고요. 살모넬라 균은 통상 익히지 않은 육류에서 잘 번식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도 그렇고 최근에는 다진 양파나 스프라우트, 쿠키 반죽, 땅콩 버터 등 다양한 식품에서 검출이 되고 있다고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즈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실 것은 과일 같은 경우 붙어있는 스티커, 아까 말씀드렸죠? 말리치타 루디라고 쓰여있고 프로덕트 오브 멕시코를 꼭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베스트 드라이버이십니까? 운전 잘하십니까? 한국은 남성은 몇 살 때가 운전을 가장 잘할까? 여성은 몇 살 때가 가장 운전을 잘할까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 운전자 중 운전을 가장 잘하는 연령대는 남성은 40대 중반서부터 50대 초반, 여성은 60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이 됩니다. 26일 T-MAP 모빌리티가 T-MAP 운전 점수에 차량과 성별, 나이를 등록한 뒤 500km 이상 주행한 이용자, 즉 차량 등록자의 63%를 대상으로 남녀 운전자의 연령별 평균 운전 점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운전 점수가 가장 높은 그룹은 40대 중반에서부터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운전 점수는 80.4점이었고 40대 중반은 80.1점이었다고 합니다. 남녀 전체 그룹 중에 이들 세 그룹만 80점대를 넘었고요. 운전 점수가 같은 나이대의 여성 운전자보다 평균 2.8점이 높았다고 합니다. 여성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룹은 60대 초 중후반대 운전자로서 79점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젊은 30, 40대가 아니네요. 그렇죠? 전체 운전자 그룹 중에서 가장 운전 점수가 낮은 그룹, 궁금하시죠? 20대 초중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운전 점수는 각각 67.5점과 68.2점으로서 전체 그룹 중에 유일하게 60점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대 여성보다 운전 점수가 평균 3.5점이 낮은 겁니다. 남성의 운전 점수는 20대 초반에 가장 낮았다가 40대 후반에서부터 50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 다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은 20대 초반서부터 60대 후반까지 꾸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요. 성별, 연령대별 차량 선호도 분석에서는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는 준준형, 아반떼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다만 60대 후반에서만 그랜저를 선호했다라는 또 재미있는 데이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연령층에서 말입니다. 초등학생이 경찰에 건넨 쇼핑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1년 동안 모았던 용돈의 결실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1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경찰서에서 간식들을 선물한 사연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 24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경찰을 향한 감사함을 전한 따뜻한 현장 위드 초등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기재가 됐는데요. 이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오후 3시쯤 초등학생 A군은 어머니와 함께 용인 소재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손 가득 무언가가 담긴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A군으로부터 쇼핑백을 전달받은 경찰들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떡, 음료 등의 간식과 A군이 직접 쓴 편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A군은 편지를 통해서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라고 밝힌 뒤 1년 동안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평소 고생하시는 경찰관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우리 마을을 잘 지켜달라며 경찰관님 화이팅!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고요.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님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운 것 같다. 저는 여기에 많은 표를 던집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뭉클하다. 한창 군것질할 나이에 참고 참아서 1년 동안 용돈을 모아 경찰관에게 선물을 할 생각을 하다니 마음이 따뜻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뭐 이 내용은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노릇입니다. 뭐 의심치 않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게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정말 이슈가 되고 있는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모습을 보는 게 참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인지산정이라는 게 있고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정이라는 것들이 그전에는 좀 더 많았었던 건 아니었나, 혹은 최근에도 많은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망각을 하고 그게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사는 건가 라고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최근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걸까요? 우리가 문을 이용하다 보면 푸시 때때로 풀을 헷갈립니다. 참 헷갈립니다. 왜? 스펠링에 있어서 혼동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당기세요, 미세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기세요 문에 70대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죄 선고가 다시 유죄 선고로 뒤바뀐 일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서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서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가 된 5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제가 같이 공유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무시하고 망각하고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될 일이라 판단을 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에 충남 아산시 한 건물에서 외부로 나가며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씨를 충격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과실치사로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서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A씨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열면서 다치는 것까지는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다면서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뒷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검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을 들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로 판단을 했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가 피해자를 충격해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 그것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이에 대해서 A씨는 2심 판결에 유죄를 선고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A씨는 불복해서 상고를 또 했고요. 우리가 문득 어떤 경우에 실수를 하나요? 핸드폰을 통화하면서 문을 열고 닫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화하면서는 밀어야 될지 밀고 당겨야 될지 헷갈리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습관대로 밀어버리거나 당기죠. 그런데 당길 때는 문제가 좀 덜한데 뭐 덜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동시에 미는 경우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기는 물을 밀었다 또 미는 물을 당겼다 이 과정 정말 조심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내용 함께 짚어봤고요.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이 우리 주변에선 뜻밖의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오늘 영상에서 짚어보는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끝까지 해주신 분들은 정말 멋지신 분들이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더 멋진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함께 하고요. 오늘 건강하신 하루,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